네, 안녕하십니까. TBT 스타 TV 함께 시청자 승전 네 번째 경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건우 선수와 누구였죠? 죄송합니다. 이건우 선수와 장기훈 선수가 붙네요.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자막을 좀 다시 바꿔야겠네요. 그죠? 위에 분이 이건우 선수고요. 이건우 선수 자막 설정 다시 하겠습니다. 그 자막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가지고. 장기훈 선수 아래가 장기훈 선수, 다음에 스코어가 1대 0이고 종족이 위에는 한시 주황색 테란이고요. 아이고 꺼졌다. 자, 아래는 7시 빨간색 테란입니다. 장기훈 선수와 이건우 선수가 붙는 경기. 주황색 테란이 이건우 선수고요. 현재 1연승 가져가고 있습니다. 권유빈님 안녕하세요. 어피치 1승만 하면 치킨 주나요 이러시네요. 5연승한 사람을 1승 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일단은 양쪽 다 오래 기다린 분들이고 오래 기다린 만큼 더 좋은 경기, 더 멋진 경기를 보여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배럭을 지으면서 운영을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 희준이 다음번에 시켜줘야겠네. 희준이 연습 열심히 하네. 자, 그러면서 가스 올라가고 있습니다. 노희준 선수도 오늘 선발전 진행하죠. 오늘 7시인가 선발전 진행한다고 들었는데 기대가 되네요. 이티형 저 아이디 AEQWEKQ인데 빨리 밥 먹고 올게요 이러시네요. 네, 밥 먹고 오세요. 천천히 먹고 오셔도 됩니다. 대각선 서치로 첫 번째 정찰을 해낸 이건우 선수 좋아요. 아까는 정찰 운이 좀 없었는데 이번 경기는 좀 정찰 운이 좋네요. 예, 그래서 기분 좋게 시작하죠. 커맨드 센터, 그리고 생더블이네요. 생더블 들어가고 있습니다. 타이어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생더블 들어가죠. 이거를 앞마당 멀티에 내려놓으면서 운영을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보이는데, 야, 이거 대각선 서치까지 했기 때문에, 또 사내발 무난한 빌드라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 좋은 출발일 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은 지금 장기훈 선수가 정찰을 못했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훈 선수가 정찰을 못했다 그러면은 내 앞마당 멀티 늦게 들키면서 나는 무난하게 상대방 팩토리 맞춰가면서 수비적으로만 하면은 운영에서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 있는 경기 나올 수 있거든요. 또 대각선이기 때문에 뭔가 타이밍 러시하기도 애매하고, 그죠? 말렸어요. 네, 에이스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2연승 아쉽네요. 자, 들어왔고요. 생더블이구나 확인했습니다. 아, 이거 좋진 않네 라는 생각으로 앞마당 멀티 그냥 따라가는 선택을 할 것 같은데, 요렇게 되면은 당연히 기분은 앞마당 멀티를 먼저 가져간, 그죠? 이건우 선수가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두 번째 경기 출발까지 굉장히 또 깔끔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괜찮네요. 뚜뚱선님 안녕하세요.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아요. 자, 그러면서 벙커까지 지어주면서 안전한 출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깔끔하네요. 예. 어? 어차피 죽을 거였는데 굳이 왜 들어왔지? 좀 아쉽네요. 예. 이 다음에 선택을 봐야 되는데, 장기훈 선수가 과감하게 뭐 운영을 들어갈까 아니면은 다른 움직임 들어갈까 봐야 되는데, 이건 체력이 없기 때문에 이건 망했죠. 아, SCB 이거는 일부러 알고 있었기 때문에 SCB를 하나를 입구를 막았던 거고 이득을 봤죠. 그래서 투벌처를 좀 기다렸던 게 나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입구까지 또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지를 또 안 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3팩토리 올라가면서 이제 벌처 탱크의 비율을 높이는
약간 센터 주도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추가 멀티도 빠르게 가져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겠다라는 이건우 선수의 전략인데요. 굉장히 좋은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저 상대방 벌처 플레이를 한번 끌어냈기 때문에 사실 뭐 탱크 비율이 많지도 않고 이거 넣을 수도 있었어? 아 이거 넣을 수도 있네요 여러분들. 이 화면 어이 처음 알았네. 어쨌든 탱크 비율을 사실 아이씨 브랄 자 탱크 비율을 자 탱크 비율을 상대방이 뭐 많이 뽑은 것도 아니고 그죠? 벌처를 두 개나 뽑았다라는 거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벌처를 적극적으로 써주면서 그죠? 오팩토리 늘려주면서 센터에 마인 심고 벌처 뛰어다니면서 센터 잡고 그러면서 추가적인 멀티 먹으면서 애도운 갑자기 확 달면서 이제 탱크 비율 높이면은 센터 싸움도 안 지면서 자원 싸움에서도 이기는 요런 시나리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정말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장기훈 선수에게 희망이라는 끈이 좀 보이진 않습니다. F7 눌러도 없어진다고요? 아닌데요. 안 없어지는데? 자 들어왔고 자, 밀어붙이는데 이거는 뭐 마린 잡고 빼는 거죠 그냥. 어차피 벌처버 계속 나오니까 앞마당도 빨리 했겠다 그죠? 아머리 짓고 있고요. 약간은 테크니컬의 이건우 선수와 힘의 장기훈 선수의 그런 느낌이 드는 빌드 싸움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벌처 네, 이 벌처로 얼마나 시간을 또 잘 끌고 추가 멀티를 얼마나 또 빠른 타임에 가져가면서 탱크 비율을 높이느냐 요 싸움인데 그게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마인 이제 개발이 됐고 자 들어갑니다. 이거 들어가네요. 자 마인 심으면서 이거 들어갑니다. 이거 마인 잠깐만요. 이 마인 터져요. 아! 이건 뭔가요. 아 이거를 컨트롤 했으면은 수지 마인에 당할 만한 각이 아니었는데 장기훈 선수가 한 번에 무너집니다. 아 이 마인 대박 뭔가요. 저는 센터에 자리를 잡고 멀티를 들어간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는데 공격할 줄은 몰랐거든요. 장기훈 선수도 공격할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일단 들어오는데 아 이건 안 좋죠. 그냥 안 좋죠. 아 마인 또 터져요. 이게 스캔이 없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골리앗이 나오지 않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테라는 이제 에드온 달면서 그죠 제가 말한 대로 에드온 달면서 추가 멀티 하나 먹으면은 센터 싸움 안 지고 병력 이득대로 다 받고 유니카운트 40 차이 나면서 완벽하게 이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건우 선수 좋네요. 아 정말 깔끔한 상황을 또 만들어냈고 이렇게 과감히 들어올 줄은 몰랐던 거죠 또 장규 선수가 그죠. 그래서 탱크가 순식간에 다 죽어버리면서 자 굉장히 힘든 경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센터에 마인을 심어놓고 무리하지 말고 이걸 무리하나요 또? 또? 또 갑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근데 괜히 왔다가 손해볼 수도 있는데 자 봐야죠 봐야죠. 탱크 컨트롤 아 마인 터져요. 와 SCB 대박 대박 사건. 이거 이 정도만 해줘도 이득이죠. 아 그냥 벌처 다 죽어도 이득이에요. 이러면은 벌처가 다 죽어도 이득이고 이러면서 탱크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우 선수는 탱크와 네 병력들 찍히고 있는데 마이 터집니다. 아 이건 진짜 끝났네요. 하긴 싫죠. 유니카운트 이제 50 차이 나면서 탱크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추가 멀티 들어가고 있는 완벽한 모습이네요. 네, 게임 끝났네요. 생더블의 힘이죠. 생더블의 힘이기 때문에 생더블을 늦게 파악했던 거 그리고 뭐 상황을 어찌어찌 따라가려고 했지만 마인 대박 한번 터진 거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경기가 된 거고 자 이러면서 뭐 탱크들이 이제 전진해가지고 앞마당 쪽에 타격을 들어가도 되는 거고 그걸 안 해도 되는 거고 뭐 다른 탱크를 들어가도 되는 거고 뭘 해도 유리한 거고 좋습니다. 아 이거는 선수 2연승을 요렇게 가볍게 들어가주면 이제 치킨에 한 발짝 더 나가서건 서는 거거든요. 마인 안 터지고 자 이제 스캔이 이제 달면서 마인 제거를 들어가고 있긴 한데 이미 받은 피해가 많고 역전을 하려면은 뭔가 또 변수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좀 나와야 되는데 나올 만한 그런 구실이 없어요. 변수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테란의 유닛이 없습니다. 장기훈 선수의 유닛이 없어요. 뭐 레이스라든지 드랍십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인구수 실화냐? 네, 인구수 실화냐? 그죠? 정말 이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죠? 탱크 내려옵니다. 와, 이 선수 트레이드 마크가 탱크인가요? 아까 전 경기도 그렇고 징글징글하네요. 이거는 선수의 탱크는 기가 막힙니다. 탱크 극혐 엄청나게 많아요. 탱크 볼 때마다 많아요. 이 선수는 끔찍하네요. 예. 이제 다리 쪽은 장악당하면 답이 없으니까 장기훈 선수도 억지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나가면 뭐합니까? 병력 차이가 너무 심해요. 자, 골리아트 밀어 넣으면서 어떻게든 탱크 점사 들어가는데 앞쪽에 많이 심어주면서 또 탱크 제거하는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벌쳐도 들어와서 많이 심어주고 있고요. SCP가 일을 못해요. 끝났죠. 완벽하네요. 와, 이거는 선수 너무 잘합니다. 그냥 막멀티 너가 뭘 해도 나는 이길 수 있다. 배틀 가도 되고 핵을 써도 되고 뭘 해도 이깁니다. 그만큼 상황이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설계 들어가죠. 너 멀티 먹을 수 있는데 여기밖에 없지. 네, 여기 탱크 시저모드 해놓으면 너 못 이기잖아 쭈바 이러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요. 탱크 던지면서 놀고 있네요. 진짜 노는 거죠 이거는. 쪼여놓기만 해도 이 다리 쪽 못 나가면 어차피 못 이겨요. 투혼이라는 맵은 테테디언에서 이 다리 쪽이 진짜 중요한데 이 다리 쪽 못 나가면 못 이기는 전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리 쪽을 사수하겠다고 장기훈 선수도 억지로 비벼봤지만 결국 다리 밖에 쪽에서 안쪽에서 막고 있어요. 이 상황 자체가 망한 겁니다. 예. 많이 심어주면서 이쪽 시즈 모드 여기 멀티 내 거다 메롱 하고 있고요. 엠베까지 그러면서 변수 차단 영레이스. 레이스를 가면은 좋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레이스에 대한 방어도 되고요. 상대방의 드랍십에 대한 방어도 됩니다. 그래서 공중으로 상대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대방을 완벽하게 카운터치는 전략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레이스는 정말 최고의 선택이고요.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보이지 않네요. 유닛 카운트가 130대 49. 게임하지 말라는 거죠. 네. 정말 잘하시네요. 와, 정말 잘하시고 정말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타포트가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뭔가 변수가 없죠. 변수를 만들면 여기라도 먼저 뚫어야 되는데 마인이랑 탱크가 이렇게 있으면은 뚫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를 때린다 싶으면 이제부터 병력 빼가지고 다시 배치를 해도 여기 못 가져가기 때문에 정말 눈물 나죠. 시모드. 아, 마인이 터졌어요. 아니 그 마인이 하필 거기서 터지냐. 아, 탱크 전멸 끝났네요. 아, 장기훈 선수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빌드 싸움에서도 졌고 병력 싸움에서도 졌고 자리 싸움에서도 졌고 모든 싸움에서 다 졌어요. 예,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예. 거기 레이스 봤으면 절망이죠. 나는 드랍십 뽑아야 되는데 상대방 레이스 나왔네. 쭈발 어떻게 이기지. 그러면서 터렛과 마인 두루는 플레이 보세요. 완전 쪼이기 잘 쪼이시네요. 예. 역시 테라는 쪼이기죠. 옛날에 그 서지수 선수의 쪼이기가 굉장히 또 많은 테란 유저분들에게 눈물을 흘렸었는데 그런 거와 같이 쪼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프죠. 인구수 차이가 100 이상 차이 나네요. 110 차이 나네요. 굉장합니다. 3팩토리 대 6팩토리. 아니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서 일단은 중요한 거는 끝났죠. 예. 스타가 야하게 들리다니. 뭔 소리야. 얘들아, 프로게이머 경기 안 봤어? 자, 일단 중요한 거는 뭐 끝났죠? 지금 뭐 상황을 보면 이건 뭐 치킨 내놔 이거죠? 야, 치킨 줄래 나갈래? 어? 치킨 줄래 관광 당할래 이거죠? 핵도 쏴도 됩니다. 핵도 쏴도 돼요. 지금 뭘 해도 되는데 레이스 보고 있고요. 아, 이 드랍십 일단 이거 나가면은 지시겠네요. 이거는 지금 장기훈 선수가 상황을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 상황을 모르니까 안 나갈 수 있는데 이걸 이제 보면은
나가겠죠. 드랍십으로 이제 상황을 보면 아 안되는구나. 예, 나가겠죠. 이 맵을 보면은 절망입니다. 이렇게 할게 없는 상황은 참 없거든요. 예. 보통 뭐라도 해야 되는데 아 이제 태우죠. 이제 이거 나가면은 됩니다. 이게 나가면은 지지 나오겠죠. 예. 스캔을 딱 뿌렸는데 뭐야 갈 데 없네. 그럼 여기라도 뚫겠다? 와 이걸 어떻게 뚫죠. 예. 이티님이면 어떻게 하나요 이러시네요. 예, 나가야죠. 예, 저는 진작에 여기 뺏겼을 때 나갔습니다. 예. 아니 그 마인드 막 터졌을 때 나갔죠 저는. 야, 스캔으로 보고 있어요. 그것도 변수 차단하려고 너가 뭘 할지 다 알고 있다 스캔까지 뿌렸거든 이건. 끝났죠. 6시 멀티 뭐 올멀티네. 올멀티 센터만 가져가면 올멀티 아니야 여기랑. 넌 앞마당만 먹어 난 치킨 먹을게 뭐 이런 느낌이죠. 예. 야 빨리 2연승 내놔 갈 길이 멀어 이런 느낌이죠. 아 정말 잘하시네요. 레이스 보드요 레이스. 계속 여기만 스캔 뿌리면 돼요. 여기만 스캔 뿌리면서 장기훈 선수 이제 그 드랍십 나오는 것만 잡으면 되는데 아 이거 진짜 정말 힘드네. 여기다 시즈모드 하고 터렛을 깬 다음에 이쪽으로 나가서 변수를 만든다. 에바 잠시 터지죠. 아 이게 뭔가요 레이스. 너무 많아요. 드랍십 못 떠나요. 예 여러분. 아아 드랍십 이게 희망인데 드랍십 없어졌어요. 지지 나와도 이상하지 않죠. 드랍십 하나 더 본진 들어왔으면 제재. 상대방의 희망 따윈 없다 치킨 내놔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되면서 이걸 선수가 2연승 가져가면서 치킨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갑니다.